네, 안녕하세요. 이번에 새로 쓴 표준국어문법론 전면 개정판 해설 강의를 맡게 된 박준범이라고 합니다. 원래 1985년에 학교문법 통일안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마련이 되면서 남기심 선생님과 고영근 선생님께서 이 학교문법에 대한 일종의 지침을 위해서 표준국어문법론을 처음 쓰셨고, 그 이후에 이제 여러 차례의 개정을 거치면서 올해 한국문화사에서 새로 전면 개정판 표준국어문법론을 남기심 고영근 선생님과 또 유현경 최영영 선생님께서 쓰시게 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2월 말경에 이제 이 책이 이제 새로 나오게 되었고, 한국문화사의 그 브라운 스터디에서 이 책에 대한 해설 강의를 하게 되어서 이제 표준국어문법론에 대한 해설 강의를 이제 맡게 되었습니다. 전면 개정판 표준국어문법론은 이전의 표준국어문법론에서 이제 원론적인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학교문법에 대한 기본적인 틀은 체계를 이제 최대한 유지하면서 새로운 내용들, 그러니까 그 사이에 보완되거나 뭐 수정되거나 더 연구되어 온 내용들을 새로 마련해서 그 이전보다 훨씬 더 내용적으로 이제 풍성해진 것 같고, 또 우리가 그간 이제 학교문법과 실제 학교에서 주로 대학에서 배우게 되는 이론문법 사이에서 혹은 이제 학문문법의 그 사이에서 나타나는 간극에 대해서 아마 많은 고민들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이제 많이 보완을 해서 새로운 학교문법에 대한 이제 지침으로서의 역할을 한번 이제 전면으로 고쳐야 되지 않을까에 대한 이제 필요성이 나타나게 된것 같은데, 책을 통해서 나타나게 된것 같은데요. 이 책에 이제 나와 있는 이제 기존의 책에, 여기 사실은 이제 전면 개정판에 대한 서문에서도 이제 나타나 있긴 하지만, 기존에 이제, 나타나 있었던 책들 중에서도, 특히 이제 총론에 해당하는 3장을 하나의 장으로 줄이고 통사론을 다루었었던 이제 3개의 장 중에서 특히 12장을 많이 세분화하면서 대폭 6개의 장으로 이제 늘리면서 이 책에 대한 부분들도 이제 다시 한번 어느 정도 균형성을 고려해서 집필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책의 새로운 목차를 통해서 보게 되면 제1장 국어와 국어문법이라고 하는 요 부분은 기존의 표준국어문법이 다루었었던 총론의 역할을 하는 내용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제2장부터 이어지는 부분이 이제 형태론과 관련되어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제2장의 형태소와 단어, 그 다음에 3장의 체언과 조사, 4장의 용언과 어미, 5장의 수식원, 독립원과 품사통용, 그리고 6장의 단어의 구조와 단어 형성의 재료, 7장의 파생법과 합성법, 요 내용까지가 이제 형태론에 관한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8장부터 이어지는 부분은 이제 통사론에 관한 부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는 3개의 장으로 쓰여졌었지만 새로 쓴 전면 개정판에서는 6개의 장으로 장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문장의 성분과 기본 문형, 그리고 문장의 유형과 짜임새, 10장에서는 시제와 동작상, 그리고 양태, 11장은 높임법, 12장은 사동과 피동, 13장은 부정문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해설 강의도 이제 크게 두 개로 파트를 나누어서 진행이 될 텐데요. 첫 번째 파트는 총론과 형태론을 이제 묶어서
형태론이라고 하는 부분으로 이제 나누어서 진행이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 강의의 첫 번째 파트인 형태론은 1장부터 7장까지의 내용을 다룰 거고요. 그리고 통사론 파트에서는 8장부터 13장까지의 내용을 다루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 두 개의 파트로 나누어져서 이제 강의가 진행이 되겠습니다. 형태론을 좀 먼저 이 목차를 통해서 쭉 살펴보면 1장은 국어와 국어 문법이라고 해서 언어와 국어 해서 좀 언어 일반 언어학적인 내용들을 다룰 것 같고요. 1.2장에서는 문법 그래서 이 문법의 의미에 주로 초점을 맞추어서 다루어질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국어의 1.3장에 있는 국어의 특징은 사실은 이제 뒤에 우리가 1장 수업에서 이제 이야기를 하겠지만 이 문법이라고 하는 의미가 사실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제 넓은 의미 그래서 광의의 의미로서 문법의 의미가 있고요. 또 하나는 좁은 의미 그래서 협의의 의미로서 문법이 있습니다. 이 광의의 문법, 문법이라는 의미는 우리가 이제 학문적으로 이야기를 학문의 영역으로 이야기를 한다면, 의문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단어, 문장, 그 다음에 의미, 담화에 이르기까지 언어와 관련한 학문적인 연구 범위, 전범위들을 다 가르치는 의미로서의 문법, 이라고 한다면 상당히 넓은 의미가 되겠죠. 그 다음에 좁은 의미라고 하는 것은 주로 이 grammar라고 이야기를 해서 문법에서 이야기하는 형태와 통사, 형태론과 통사론을 중심으로 해서 이야기를 할 때 우리가 문법이라는 의미로 좁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제 보게 되는 우리 책 표준 국어 문법론이라고 하는 책 제목에서의 이 문법의 의미는 이 협의의 의미, 후자의 의미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파트가 앞에서도 살펴봤듯이 형태론과 통사론으로 나누어져 있다라는 걸 통해서도 알 수 있는데요. 그래서 이 협의의 의미로서의 문법의 의미다라고 하는 것을 감안했을 때 1.3장에서 설명하고자 하는 국어의 특징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런 형태적인 특징과 그 다음에 통사적인 특징 요 두 가지를 중심으로 해서 살펴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국어의 특징에 대한 이야기 그 다음에 그 밖의 특징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상 이제 형태와 통사의 경계를 넘나드는 뭐 이 정도의 의미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총론을 넘어서 형태론에서 이제 이야기를 한다면, 제2장에서 이제 다루는 것은 형태소와 단어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형태소와 단어라고 했을 때, 형태소는 우리가 형태론이라고 하는 범주, 학문의 범주에 있었을 때, 어떻게 보면 최소 단위에 해당하는 내용들이다라고 해서 말할 수 있습니다. 가장 작은, 최소 단위다 라고 해서 말할 수 있고요. 그에 비해서 단어라고 하는 것은 형태론에서 말하는 가장 큰 단위, 최대 단위다 라고 해서 말할 수 있습니다. 다 써볼까요? 그리고 형태소라고 하는 것은 최소 단위로서의 의미, 그 다음에 단어라고 하는 것은 최대 단위로서의 의미라고 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요 각각의 개념, 형태소라고 하는 단위의 개념, 그 다음에 분석 기준, 그 다음에 종류, 다른 말로 바꾸면 구분이 되겠죠. 그 다음에 형태소의 교체와 같은 내용들을 2.1장에서 다루고요. 2.2장의 단어에서는 역시 개념, 그 다음에 정리 기준, 그 다음에 분류 기준, 실제 이런 내용들을 다룹니다. 그래서 이 형태소와 단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형태론에서 말하는
형태론에서 말하는 기본적인 구성 단위에 대한 이야기. 그 다음에 이 구성 단위가 바로 최소 단위가 형태소고 최대 단위가 단어라면 각각의 형태소와 단어가 가지고 있는 개념이 어떤 것인지, 그 다음에 이 단위들을 어떻게 구분할 것인지, 그 다음에 단어의 경우에는 그 구분에 따른 체계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등등을 살펴보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이야기들이라고 말할 수 있고요. 단어에 대한 구분, 체계 이렇게 나오면 이제 요 내용에서 나오게 되는 것이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품사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품사에 대한 내용이 3장부터 나오게 되는데, 3장에서 이제 이 기능적인 관점에서 이야기를 한다면 이제 체언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조사라고 하는 것은 의미적인 관점인데, 기능적인 관점에서 앞에 거와 맞추어서 이야기한다면 요 부분은 관계언이라는 말로 바꾸어서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체언과 관계언. 그래서 체언의 명사, 대명사, 수사. 체언이라는 기능적 관점의 의미에서 명사, 대명사, 그리고 그 다음에 수사. 이렇게 이제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 따른 복수의 특징들을 말할 수 있습니다. 3.2장은 같은 위계라면 이제 관계연, 그 다음에 이제 조사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이제 품사가 하나밖에 없으니까 아마 이제 조사를 바로 위에 상위 절의 제목으로 쓴 것 같고요. 하위 절에서는 이 조사가 가지고 있는 특성, 그 다음에 종류, 그 다음에 생략과 상호결합, 그 다음에 통합의 불완전성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4장에서는 용언과 어미인데, 품사 분류 기준이라면 용언이 중요하겠죠. 그래서 4.1장에처럼 용언이라고 하면 동사, 형용사 이렇게 나누어 볼 수 있고요. 각각의 품사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면서 이 용언이 가지고 있는 또 하나의 특징 중에 하나, 이 용언이 본용언으로서의 쓰임과 보조용언으로서의 쓰임, 그 중에 특히 이제 보조용언이 중요하니까 이제 보조용언으로서의 쓰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 또 하나는 이제 활용의 측면에서 또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용언이 가지고 있는 특징 중에 형태가 바뀐다 라고 하는 가변화적 특징, 그래서 그 활용의 양상이 어떠한가를 초점으로 해서 그 양상이 규칙적인지 그렇지 않은지 살펴보는 거겠죠. 또 하나는 용언이라고 하는 것이 가지고 있는 특징, 어간과 어미라고 하는 두 개의 형태소가 하나의 단어를 이룬다는 점에서 그때 이제 교체되어 결합하는 이 어미가 가지고 있는 특징을 중심으로 또 살펴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미를 4.2.1과 2에서는 이제 구분, 그래서 선어말 어미와 어말 어미로 나누어서 보고 있고, 이 어미들이 가지고 있는 결합의 제약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사실 형태론에서 어떻게 보면 이 용언과 어미 파트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다라고서 이제 말을 할 수 있는데요. 이 부분에서 이제 나타나는 내용들, 이 다루어지는 내용들이 이제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품사로서의 특징들, 그 다음에 여기서 가지는 본용언과 보조용언으로서의 특징들, 그리고 활용이라고 하는 것이 가지고 있는 또 특징들, 그 다음에 어미 체계가 가지고 있는 특징들, 이렇게 나누어 볼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 용언이라고 하는 파트에서 다루어 봐야 될 거, 그래서 용언이라고 하는 부분에서 동사와 형용사가 가진
문법적인 특징, 그 다음에 본용언과 모조용언이 가지고 있는 형태적 특징, 그 다음에 활용, 좀 더 하면은 활용의 양상이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어미 체계가 중요합니다. 조금 더 이제 보태게 된다면 특히 이 어미 체계 부분은 상당히 중요한데요. 다시 우리가 앞서서 품사라는 내용, 그 다음 어미 체계라고 하는 내용들 좀 살펴보면, 형태론과 통사론의 연결점. 앞에서 우리가 이제 형태론과 통사론을 묶어서 문법이라고서 이야기를 한다고 했었을 때 이 두 개가 가지고 있는 접점들이 있거든요. 그 형태론에서 통사론으로 넘어갈 때, 또는 통사론이 형태로 분석이 될 때라든지 뭐 이런 것들의 상호적인 관계가 있는데, 형태론 같은 경우에서 이제 나타나는 요소들이 문장 내에서 쓰이면 어떤 역할들 할까라고 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이제 나중에 통사론으로 넘어가면 이제 그것이 기능이라고 하는 의미로 뭐 쓰인다든지 이런 것들, 반대로 통사론에서 어떤 성분이 뭐 만약에 성립이 되려면 또는 실현이 되려면 어떤 형태소들이 관여하는지, 그 다음에 어떤 기능을 하는 요소가, 문장 안에서 기능을 하는 요소가 있다라고 했을 때 여기에 관여하는 형태들이 무엇인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등을 살펴보는 거죠. 이 두 개의 관계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대체로 우리가 좀 그 두 개의 연결고리들을 본다면, 첫 번째는 품사와 문장 성분의 관계를 살펴볼 수 있죠. 그래서 품사가 문장 안에서 어떤 자격 또는 역할을 한다 그러면 어떤 문장 성분으로 또는 성분으로 쓸 수 있는가, 어떤 문장 성분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또 실현되기 위해서는 어떤 품사 내지는 형태소들이 관여하는가와 관련한 내용들입니다. 그 다음 또 하나는 형태론에서 말하는 어미 체계와 통사론에서 말하는 기능들의 관계입니다. 여기서 기능이라고 하는 것은 문장의 짜임과 그 다음에 문법 요소로 이제 나누어서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미 체계에서 선어말 어미들은 대체로 문법 요소와 관련이 되어 있죠. 그래서 높임을 나타내는 것이나 시제를 나타내는 것이나 뭐 서법을 나타내는 것이나 이런 요소들은 문법의 요소들과 관련이 있습니다. 어말어미 중에서 종결어미와 같은 내용들도 문법 요소와 관련이 있죠. 그래서 종결 표현이나 상대 높임이라든지 이런 요소들과 관련을 맺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말어미 중에 연결어미나 또는 전성어미와 같은 내용들은 문장의 짜임과 연결이 되어 있죠. 연결어미는 이어진 문장, 전성어미는 아는 문장과의 연결관계들을, 일정한 관계들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한, 그러니까 형태론과 통사론의 접점이라고 이야기했었을 때 연결관계, 연결고리 이런 걸 이야기했었을 때 품사와 성분, 또 어미체계와 기능이라는 관점에서 우리가 정리를 한다면 이 문법에 대해서 보다 좀 더 쉽게 구조화 시켜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수식언과 그리고 독립언 있죠. 그래서 수식언은 관형사, 부사와 같은 품사, 그리고 독립어는 감탄사에 대해서 나누어져 있습니다.
다음에 뭐 이게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지만 다음에 만약에 한다면 여기서도 독립원 감탄사라고 해서 여기에 제시를 했다면 이 조사와 같은 경우도 사실은 관계원 조사와 같은 형식으로 제시를 하면 나름 좀 좋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게 좀 일정하게 이게 기술이 된다면 좀 더 좋지 않을까. 예. 그래서 이렇게 뭐 이런 이야기들도 한번 해보고 그 다음에 하나의 형태가 여러 품사로 쓰일 수 있는 품사 통용의 부분. 그래서 이걸 바라보는 관점이 품사 전성이냐 통용이냐 라든지 그 다음에 품사 통용이라고 한다면 어떤 유형들이 있는지 등을 살피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사실은 이제 품사에 관한 이야기들이고요. 그래서 품사와 관련한 이야기들을 하고 6장과 7장은 단어의 짜임과 관련된 이야기들입니다. 그래서 다른 말로 바꾸면 이것을 이제 우리가 조어법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단어의 짜임 혹은 조어법과 관련된 이야기인데요. 단어의 구조, 그 다음에 단어의 형성의 재료 이렇게 나와있죠. 그래서 구조와 재료에 관한 이야기들이 이렇게 나와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단어 형성의 재료에서 어근과 접사, 그다음 접사와 생산성, 접사 통합의 특수성, 그 다음에 이제 어근과 어간, 접사와 어미의 관계, 이런 내용들은 상당히 중요한 내용들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7장에서는 이제, 단어의 짜임, 조어법과 관련해서 크게 두 가지, 파생법과 합성법, 이라고 하는 것을 살펴볼 겁니다. 단어의 짜임이라고 한다면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어근이 하나로 되어 있는 단일어, 그 다음에 어근 하나에 어떤 요소가 결합되어 있는 복합어, 이렇게 두 요소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그 복합어 중에서 이제 덧붙어 있는 요소가 뭐냐, 어근에 붙어 있는 덧붙어 있는 요소가 뭐냐, 그래서 그것이 접사다 라고 한다면 파생어, 그러면 그것이 또 다른 어근이다 라고 한다면 합성어 라고 말할 수 있겠죠. 이렇게 해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그 중에 7장은 바로 합성법과 파생법과 합성법에 관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파생법은 어근과 접사의 결합, 그래서 이 접사가 어근 앞에 붙느냐 뒤에 붙느냐 하는 위치에 따라 접두파생과 접미파생으로 나눌 수 있고요. 합성법이라고 하는 것은 어근에 또 다른 어근이 결합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보고 이 어근과 어근을 어떤 기준으로 나누냐, 통사구조와 이제 연결해서 보면 통사적 합성어, 그 다음에 비통사적 합성어의 유형으로, 또 품사별로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합성명사, 합성동사, 합성형용사 뭐 이런 식으로 또 구별해서 볼 수 있죠. 그 다음에 이제 반복되는 말들을 통한 반복합성어라고 하는 것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좀 특별한 우리 국어에서 한자어가 차지하는 비중이 꽤 높기 때문에 60% 이상이라고서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한자어가 가지고 있는 이 조어법에 대한 이야기도 별도의 장으로 소절로 나누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제 우리 형태론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이 형태론을 다루면서 이 내용들을 크게 형태소와 단어, 그리고 품사에 대한 내용과 그리고 단어의 짜임에 대한 내용들로 이제 앞으로 다루게 될 텐데요. 어쨌든 간에 여러분들이 이 표준국어 문법론을 통해서 읽으신 목적들이 있겠죠. 뭐 대학 학부에서의 수업일 수도 있고 또는 이제 학교 문법을 위해서
보실 수도 있는데 이 안에 있는 내용들에 대한 것을 상세하게 설명을 하면서 또 필요한 내용들은 덧붙여 가면서 보다 좀 더 체계적이고 그 다음에 자세히 구체적으로 알 수 있도록 해설 강의를 잘 맞추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기대해 주시고 예, 다음 1장부터 시작되는 강의에 여러분들께서 열심히 한번 보고 오셔서 같이 내용들을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